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세틴을 하이렉터로 받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허세틴은 트라스투즈마비라는 성분을 가진 유방암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 약은 특히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데요. HER2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현되면 암세포가 더 빠르게 자라고 전이될 위험이 높아지는데 허세틴은 이 HER2 단백질에 결합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저의 경우 허세틴을 정맥주사로 맞게 되면 항암제를 맞는 시간 이외에도 1차 때 90분 정도, 이제 2차 때는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하이렉타를 통해서 맞게 되면은 2분에서 5분으로 시간이 짧게 단축된다고 해요. 여기서 허셉틴 하이렉타란 허셉틴과 히알루론이다제가 혼합된 피하 주사 제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허벅지에 2분에서 5분간 피하 주사로 투여하는 거고요. 정맥 주사 대신에 빠르고 편하게 맞을 수 있는 허셉틴 대체 방식이에요. 제가 하이렉타를 맞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제 허벅지에 이제 하이렉타를 투여하는 장면이고요. 하이렉타의 장점은 이제 투여 시간 단축에 있어요. 이제 기존 허세틴 이제 IV 그 정맥 주사를 맞을 때에는 보통 이제 30, 40분 정도, 이제 초기에는 9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 하이렉타 주사로 맞으면은 2분에서 5분이면은 다 맞을 수가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병원 체류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편리성이 있는데요. 주사 형태로 맞기 때문에 주사실에서도 가능하고, 이제 항암센터 외에 진료실 주사 가능성도 가능하고, 포트가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이제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IV랑 동등한데요. 임상 실험에서 이제 정맥주사 허세틴과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효 성분인 트라스투즈마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주사 부위의 불편감, 허벅지 통증이라던가 덩어리감, 발적, 가려움증, 국소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고, 심장 독성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허세틴이랑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 사용 제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제 피부 문제나 알러지 병력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에 따라서 IV보다 보험 처리 조건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IV 주사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제 병원 선택에 따라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주사기가 짧고 이제 가늘어서 치료 때 통증이 거의 없었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발진, 허벅지 통증도 없었습니다. 저는 항암은 3개월만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항암 포트를 다시 빼야 되는데요. 허세틴 표적 치료제는 이제 남은 9개월을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치료를 위해서라도 하이렉타로 맞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단점 중에 알러지 이슈라던가 보험 커버, 그리고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하이렉타 투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거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허세틴은 정맥주사나 하이렉타 둘다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주요 부작용으로는 심장 기능 저하, 드물게는 신부전 발생 가능, 그리고 메스꺼움과 설사, 묽은변, 발열, 오한, 피로, 손, 발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의 붓기, 이제 주사 부위 반응 감염, 팔 또는 다리 통증, 관절 및 근육통, 두통, 수면 장애, 기침, 숨가쁨, 발진, 홍조, 갑작스러운 피부 붉어짐. 이제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하이렉타 맞고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숨가쁨과 설사, 극심한 피로가 있었고, 한 며칠은 생리통 하듯이 아랫배와 난소주위가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면서 너무 아팠고, 이제 팔다리에 강한, 이렇게 짧고 강한 날카로운 통증들이 수시로 있어서 며칠을 좀 타이레놀을 먹었던 것 같아요. 2차 때는 제가 호중도 수치가 너무 낮아서 항암을 못하고 이제 하이렉트만 단독으로 맞았거든요. 이제 그때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숨가쁨, 가슴이 무겁고 머리도 무거운 정도로 처음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이제 3차를 막 맞았는데 이때는 이제 또 항암제랑 같이 맞아서인지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하이렉타 맞을 때 대표적인 부작용은 숨가쁨인 것 같아요. 좀 가슴이 무겁고 이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움직이거나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근육통은 없어서 타이레놀은 먹지 않았지만 확실히 좀 기력이 딸려서 항암할 때보다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많이 쉬거나 활동량을 좀 줄이는 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허세틴 표적 치료제를 하이렉타를 통해 허벅지에 피하 주사로 투여하는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화세팅 표적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녕.